올해 개관 4년째를 맞은 대구 미술관이 대구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도 색다른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장 샤오강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구 미술관에서는 9개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모두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2013년 48만 명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쿠사마 야요이 전에만 33만 명이 온 것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 나머지 관람객 숫자를 보면 오히려 작년에 이제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시회 소개를 담당하는 도슨트, 즉 전시 해설사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. 하루 두 차례씩 1년 동안 658차례 활동했고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오히려 일반 관람객들보다도 더 이렇게 감동받아서 가셔가지고요. 저는 그때는 더 한 두 배, 세 배 정도의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.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됐고요. 올해는 모두 10개의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 아시아 작가들을 소개했다면 올해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으로 확대됩니다. 특히 다음 달 시작되는 독일 작가의 조각 작품전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야외 광장에서 전시돼 색다른 묘미를 전하게 됩니다. 2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인데요. 여러 가지 이벤트와 가미를 해서 야외 광장이 버스킹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부터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을 맡게 되고 대구 미술사 정립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도 나서는 등 개관 4년차를 맞은 대구 미술관이 대구 미술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